50의 지혜, 2024년 용띠의 특징을 사주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은 용띠에게 활기찬 에너지와 긍정적인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용띠는 자신의 자신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고 발전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성공과 성장, 2024년은 용띠에게 성공과 성장의 기회가 가득할 것입니다. 용띠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단단한 결의와 투지를 발휘할 것이며 그 결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용띠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의성과 독창성, 용띠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자신감과 긍정성, 용띠는 2024년에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격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용띠는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엔 2024년 용띠의 금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용띠의 금전 운세는 그 해에 주로 어떤 기회를 잡고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용띠는 용같이 대담하고 끈기가 있는 성격으로 이러한 특성을 살려 다양한 경제활동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상으로는 2024년에는 기업가 정신이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또한 금전 운세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재테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투자에 앞서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탐구 정신을 발휘하면 2024년에는 금전적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용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궁합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 띠와 용띠는 서로 삼합 관계라고 불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삼합은 12지신 중 세 개의 띠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도움을 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호랑이 띠, 용띠, 말띠는 삼합 관계에 속합니다. 호랑이 띠가 용띠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랑이 띠의 용맹함과 패기가 용띠의 사업운을 돕습니다. 호랑이 띠는 용감하고 패기 있는 성격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호랑이 띠의 에너지는 용띠의 사업운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호랑이 띠의 리더십이 용띠의 재정관리를 돕습니다. 호랑이 띠는 타고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호랑이 띠의 능력은 용띠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돕습니다. 호랑이 띠의 인맥이 용띠에게 새로운 고객과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호랑이 띠는 활발한 성격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넓은 인맥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호랑이 띠의 인맥은 용띠에게 새로운 고객과 파트너를 소개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모든 호랑이 띠가 용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주, 성격,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랑이 띠와 용띠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띠와 용띠가 함께 사업을 하거나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유리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용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두 번째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와 용띠는 서로 육합 관계라고 불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육합은 12지신 중 두 개의 띠가 서로 가장 조화를 이루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뱀띠와 용띠는 서로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뱀띠가 용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뱀띠의 지혜와 전략이 용띠의 사업 성공을 돕습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성격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뱀띠의 능력은 용띠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뱀띠의 재정 감각이 용띠의 투자 성공을 돕습니다. 뱀띠는 뛰어난 재정 감각으로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뱀띠의 능력은 용띠가 현명하게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뱀띠의 인맥이 용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뱀띠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넓은 인맥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뱀띠의 인맥은 용띠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 투자 기회, 고객 등을 소개하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에는 용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 띠입니다. 원숭이 띠와 용띠는 원진살 관계라고 불리는 관계입니다. 원진살은 12지신 중 서로 충돌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원숭이 띠와 용띠의 궁합이 좋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숭이 띠의 지혜와 용띠의 권력욕이 충돌합니다. 원숭이 띠는 지혜롭고 능숙하게 사람들을 다루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용띠는 강력하고 권력욕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은 종종 충돌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원숭이 띠의 변덕스러움이 용띠의 진솔함을 무시합니다. 원숭이 띠는 변덕스럽고 장난기가 많습니다. 반면 용띠는 진솔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은 종종 오해와 불신을 낳습니다. 원숭이 띠의 이기심이 용띠의 헌신을 좌절시킵니다. 원숭이 띠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용띠는 헌신적이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가치관은 종종 실망과 불만을 야기합니다. 용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두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와 용띠는 서로 반합 관계라고 불리는 관계입니다. 반합은 12지신 중 서로 의견 충돌이 잦고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띠와 용띠 궁합이 좋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띠의 완고함과 용띠의 강압적인 성격이 충돌합니다. 소띠는 완고하고 고집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용띠는 강압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은 종종 충돌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소띠의 느림과 용띠의 빠른 속도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소띠는 느리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용띠는 빠르고 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속도는 종종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소띠의 소극적인 태도와 용띠의 적극적인 태도가 서로 부딪힙니다. 소띠는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 용띠는 적극적이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태도는 종종 서로에게 실망과 불만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용띠의 운세를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용띠에게 도전과 성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용띠는 자신의 자신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잘 대처하고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과 성장. 2024년은 용띠에게 성공과 성장의 기회가 가득할 것입니다. 용띠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단단한 결의와 투지를 발휘하며 새로운 도전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용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전 운세.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2024년은 용띠에게 유리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띠는 자신의 재무 상황을 신중히 관리하고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발전과 행복. 용띠는 2024년에 자기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